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학 82페이지에 하수, 하수의 정의, 함유식, 분류식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서 문제 풀이를 채 못하고 시간 관계상 답만 불러드렸는데 오늘 1, 2교시 정도 하면은 환경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받으신 네 번째 문제하고 지난주 세 번째 문제하고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가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가냐 하면 거기 보시면 상수, 수원의 종류 여기서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72페이지인데요. 72페이지에 수원의 종류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차이점을 체크를 하셔야 하고 유기물이 많다, 미생물이 많다, 적다, 오염의 정도가 높다, 낮다, 미네랄이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되어서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니까 유기물에 오염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천수, 지표수 이런 애들이겠죠. 천수가 지표수로 내려올 테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함량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유기물이나 미생물 오염은 적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지표면이 땅덩어리가 필터 역할을 해서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한 걸로 되어 있고 유량 변동이 기후나 강우에 비해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하수였죠. 지하수도 보면 천충수, 심충수, 복류수, 용천수 네 가지로 나뉘는데 용천수는 뭐 말 그대로 용수심 치면서 올라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복류수는 아래쪽에서 흐르는 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천층수, 심층수는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피, 안면, 지하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불투수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이 통과할 수 없는 안반이라든지 또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포장된 면을 불투수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했고 73페이지에는 물의 자정작용,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여과작용은 물의 자정작용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중 생물, 물벼룩 등에 의한 분해작용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그 질문방에서 봤는데 분해작용은 없습니다. 수중 생물에 의한 분해작용은 아예 항목이 없으니 수중생물에 의한 여과작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출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해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내지는 굉장히 어렵게 풀리기도 하는 게 그게 객관식 문제의 뭐라 그럴까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니까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상수 처리 과정에 침전이 있었고 폭기가 있었고 여과가 있었고 그리고 여과가 중요해서 완성여과, 급성여과는 반드시 꼼꼼하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연도, 그 다음에 영국식, 미국식, 그 다음에 전처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래층 청소, 4층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효율은 누가 더 좋은지, 속도, 처리, 면적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받으셨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디테일하게 수치까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 표에 나와 있는 수치까지도 다 꼼꼼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중보건학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여과 수조라는 부분이 이쪽 그 여과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75페이지 그림에 있는 여과 수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독하는데 소독이 되게 중요해서 염소 소독을 한다. 물론 오존 살균 소독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염소 소독보다 더 좋은 면이 있으나 THM이 안 나오니까 THM은 발암물질이라 그랬으니까요. THM, 할로겐 중 원소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아예 당연히 안 나오겠죠. 콩을 심었는데 뭐 파치 나오고 뭐 이러면.